안녕하세요. 저는 퓨전국악그룹에서 대금을 맡고 있는 혜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곧 다가올 발렌타인데이를 위한 핑크 발렌타인데이 메이크업을 준비했기 때문인데요. 과연 남자친구와의 데이트에서 사랑스럽고 귀여운 핑크 메이크업이 될지 기대해주세요. 가장 먼저 피부결을 정리를 해줄 텐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미드스킨에서 나오는 레츠큐어 퓨어 스킨입니다. 이 제품은 pH 산도를 조절해주거든요. 화장솜에 붙여서 눈가를 제외한 부분은 정리를 해줍니다. 남은 수분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흡수시켜줍니다. 그 다음 세럼을 발라주실 텐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스프레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스트처럼 뿌려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손을 이용해서 두드려서 흡수시켜줍니다. 에센스를 발라줄 텐데요. 이스케이트에서 나오는 화이트 미백 세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포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세균의 감염을 막아줄 수 있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을 더 많이 룰링해줍니다. 다음은 여분의 에센스를 흡수시켜줍니다. 다음은 닥터자르트에서 나오는 세럼인데요. 이것 또한 미백 기능이 있는 에센스입니다. 3방 정도 펌핑해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위에 더 많이 롤링을 해줍니다. 너무 많이 다음에 닥터자르트 화이트닝 워터드롭인데요. 이 제품은 발림성이 너무 좋아서 계속 재구매하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로션 에센스와 중간 타입 같기도 한데 바르는 순간 수분이 송글송글 맺히는 제품이에요. 물을 마치 바르고 있는 느낌입니다. 건조한 부분에는 더 많이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이제 남은 화장품은 목이나 손 같이 발라주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크림을 발라주실 텐데요. 이것 또한 미백 기능이 있는 닥터자르트 V7 비타 레이저 1.1입니다. 이것 또한 미백 기능이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미백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쓰는 이유는요. 리프팅 효과가 있는 화장품과 미백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같이 사용하면 안 좋다고 해서 하루에 한 가지 라인으로만 화장품을 발라줍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연고 같아요. 롤링이 자유자재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드려서 구석구석 발라줍니다. 이렇게 기초 라인이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미백 기능성이 있는 미스트를 뿌려주겠습니다. 피부톤을 업시켜주고 생기있게 만들어주는 미스트를 가볍게 뿌려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색조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가장 먼저 윤곽을 잡아줄 거예요. 이 로세앙 스틱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겁니다. 이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돌려서 립스틱처럼 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깎고 싶은 부위를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세요. 윤곽을 잡았을 때와 안 잡았을 때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 제품은 이렇게 오렌지색 퍼프로 발라줍니다. 퍼프 같은 경우는 물에 적셔서 발라주시면 훨씬 더 밀착력 있게 가볍게 골고루 발려요. 만약에 물에 적실 수 없다면 미스트를 뿌려주시거나 얼굴에 미스트를 뿌리고 발라주셔도 돼요. 이마가 넓으신 분들은 양옆이나 위를 더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눈곽을 잡고요. 쿠션을 발라줄 텐데요. 이 제품은 데립데에서 나온 아이스 레몬젓 팩트.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시원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홍조가 생기거나 이때 발라주시면 더 좋아요. 윤곽 부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가볍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핑크색, 그린, 화이트, 베이지 컬러의 캡슐이 되어 있어서 이 캡슐을 터뜨리면서 발라주는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발리는 장점이 있어요. 한번 바른 뒤에 다시 한번 꾹 눌러서 발라줍니다. 이 윤곽 부분까지 가실 필요 없이 중앙 부분을 위주로 발라줍니다. 콧 잔등과 입술 라인에도 발라주세요. 눈밑과 위도 가볍게 발라줍니다. 쿠션을 다 발라주신 다음에 하이라이트로 닥터 자르트 제품을 발라줄게요. T존과 눈밑 턱 찍어 바르신 다음에 아까 사용한 스펀지를 이용해서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발라줄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콕 찍어주신 다음에 스펀지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살짝 광이 나는 하이라이터예요. 눈치지 않게 발라주시고요. 가장 신경이 쓰이는 이 눈밑 부분, 이 부분이 어두우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칙칙해 보이니까요. 눈밑을 한 번 더 살짝만 발라줍니다. 너무 많이 발렸다 싶으시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이용해서 눌러주세요. 윤곽과 하이라이트를 다 마친 후에 볼터치를 해줄 건데요. 케이스도 너무 예쁘죠? 셰프라에서 구매한 블러쉬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4시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색깔은 핑크와 살구, 핑크와 살구가 섞인 중간 컬러도 함께 있어요. 어떤 메이크업에도 어떤 컬러에도 잘 어울리는 블러쉬입니다. 리얼 테크니크 블러쉬로 발라줄게요. 이 블러쉬는 블러쉬 블러쉬입니다. 이렇게 색깔 중간을 이용해서 돌려서 발라주시면 돼요. 두 가지 컬러가 함께 섞이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발리게 됩니다. 상태로 눈 아래 부분을 톡톡톡 두드려서 발라줍니다. 너무 옆쪽이나 위쪽으로 가지 않게 눈 아래쪽에 발라주셔야지 더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톡톡톡 발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롤링해서 그 주변을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끝! 이 제품은 에뛰드 하우스의 시크릿 빔 하이라이터인데요. 리퀴드 타입 하이라이터 위에 살짝만 발라줄게요. 이 브러쉬로 발라줄 건데요. 파우더 브러쉬예요. 뭐가 부드럽고 큼직해서 한 번에 하이라이터를 해주기가 편해요. 너무 많이, 너무 넓은 부위를 바르지 마시고 이렇게 찍어서 거울이 없네요. 표가 발라서 좀 더 입체적으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다음은 스타일란다에서 나오는 헤어라인 섀도우를 발라줄게요. 이마 라인을 정리하면 훨씬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인데요. 이 브러쉬를 중간에 이렇게 발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헤어 컬러가 밝기 때문에 밝은 색깔과 같이 발라줍니다. 그리고 양쪽 이마 라인 이어서 옆 라인 그랜나루 있는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발라줍니다. 너무 경계가 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발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붙이면 여러 번 터치를 해주세요. 본인의 헤어 컬러와 유사한 색깔을 해주셔야지 더 자연스럽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마가 넓지 않아서 윗부분을 생략할게요. 이마가 넓은 분들은 위까지 같이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채워줘야 돼. 뻑나! 이렇게 열심히 발라야지. 얼굴이 잘하지. 이제부터는 이목구비 위주로 색조를 들어갈게요. 이 제품은 쉘무라 펜슬 타입의 아이브로우입니다. 뚜껑이 없어져서 연필 뚜껑을 껴놓고 사용 중이에요. 눈썹은 먼저 펜슬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줍니다. 너무 얇지 않게? 눈썹 밑부분과 아랫부분 같이 그려서 살짝 도톰한 눈썹을 만들어줄게요. 반대쪽도 살짝 밀어서 아랫부분까지 그려주세요. 거울을 보면서 대칭이 되도록 1차적으로 그려주시는 거고요. 다음은 케이트 아이브로우입니다. 컬러가 세 가지라서 그라데이션,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하기 좋은데요. 밝은 색은 거의 다 쓰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간 컬러로 이 눈썹 안쪽을 메워줄게요. 시크릿 브러쉬 레이어에서 그려줄게요. 뭐가 이렇게 짧고 탱탱해야지 잘 그려져요. 처음에는 이렇게 문지르듯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빈 공간을 채워줄게요. 눈썹 앞머리는 너무 진하지 않게 살짝 앞머리를 살짝 올리면서 빈 공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반대쪽도 채워주면서 그려주세요. 눈썹이 얇으시면 좀 더 위쪽 아래쪽을 두께를 정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좀 사랑스러운 메이크업을 할 때는 살짝 더 두툼한 게 어울릴 것 같아요. 빈 공간을 다 채워주셨으면 제 헤어 컬러와 비슷한 컬러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이 제품은 에뛰드하우스 제품인데요. 이렇게 브로우 마스카라도 있고 중간에는 눈썹 밑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브러쉬도 있고요. 펜슬도 같이 세 가지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먼저 뒤쪽부터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저 같은 경우는 눈썹이 너무 진해서 헤어 염색을 할 때 같이 염색을 했거든요. 이게 금방 자라요. 그래서 마스카라를 사용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그리고 눈썹을 끝을 깨끗하게 정리를 안 했어요. 제가 그리고 눈썹을 살짝 스무스하게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도록 그려줬어요. 그리고 타선을 그었을 때 이 라인이 나오도록 끝을 정해줬습니다. 다음은요, 가장 밝은 색깔을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썹과 콧대를 자연스럽게 이어줄게요. 콧대를 세우면서 눈썹과 경계가 지지 않도록 발라주셔야 돼요. 볼이 넓으신 분은 볼까지 같이 해주시면 돼요. 콧대가 세워진 것 같나요? 많이 세워진 것 같은데요.